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스타서베이 주간 여론조사일이 박서진 미스트롯3 참가자들에게 전한 메시지. 스타서베이의 최신 주간 투표 결과에 따르면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주간 순위 1위를 차지하여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11월 4주 동안 박서진은 다양한 부문에서 높은 득표를 기록하며 팬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남자 가수 브랜드 파워 랭킹에서 1위에 올라 전체 득표율 29%를 기록했으며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 부문과 케이팝 킹 부문에서도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그가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인기와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팬들은 박서진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열정과 성실함에 큰 감동을 받고 있으며 향후 그가 어떠한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개최되는 미스트롯3의 출연을 앞둔 참가자들에게 박서진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미스트롯3에 참가하게 될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음악과 열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함께 음악을 통해 힘을 얻고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힘을 모아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의 음악적 업적과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을 통해 얻은 노하우는 분명히 신규 참가자들에게 큰 영감과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진의 이러한 긍정적이고 격려의 말은 미스트롯3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2023년에 막을 내릴 때 한국 음악씬은 한층 뜨거워졌다. 특히 웅도 경북 그랜드 콘서트는 그해의 음악적 향연을 장식하며 무패의 전설을 쓰고 있다. 경상북 도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6회째를 맞이한 이 콘서트는 박서진, 김기태, 경서, 배은이와 같은 트로트와 팝페라의 스타들이 뭉쳐 음악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하고 있다. 박서진, 이 특별 콘서트의 주역 중 하나로 선정되어 무대를 빛내고 있다. 그의 음악적 사고와 창의성은 데뷔 이후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며 트로트계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수의 감정을 강조하여 듣는 이들에게 더욱 다가가게 되어 있다. 팬 중 한 명은 박서진의 음악이 어떻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며 이번 콘서트는 정말 특별하다. 박서진의 음악이 없었다면 어떻게든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별한 날을 빛내는 다른 아티스트들도 훌륭한 무대를 펼치고 있다. 배은희는 파페라 버전으로 홀로 아리랑,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넬라 판타지아 등을 선보이며 무대를 시작하며 김기태는 싱어게인 2에서 우승한 자타공인 실력파 가수로서 특유의 허스키 보이스로 관객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경서는 아름다운 가사와 목소리로 감동을 전하며 관객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콘서트의 특별한 마무리는 장구의 신이라 불리는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무대로 이뤄진다. 그는 붉은 입술, 진아야, 대지메들리, 강원도 아리랑, 뜨거운 암령 등을 특유의 목소리로 선사할 예정이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감성을 펼치며 팬들에게 음악적인 여정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서진은 2013년에 데뷔하여 부루의 명곡 나는 트로트 가수다, 미스터 트로트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고 지난 3월에는 충몽이라는 새 앨범을 발매하며 음악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TV조선 미스트롯2에 고정 출연 중이며 최근 방송에서는 묻지 마세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그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주간 1위를 차지하며 그의 인기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앞으로 그의 다양한 활동에 기대가 모이고 있으며 팬들은 더욱 풍성한 무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